주로집이라 형님들 입맛에 짝짝 맞나 보다 하네요. 야, 너무 맛있다. 아우, 야들야들한 거 봐, 야들야들한 거. 아, 너무 좋아, 냉삼 야들야들할 때. 이게 퍽퍽하다는 느낌이 1도 없어요. 어, 아, 그래. 아, 맞아요. 어머, 안 먹었어. 와, 아삭아삭. 야. 어서 파절인가 진행해. 너무 맛있어, 너무. 야, 구운 거. 파 구우면 또 달라지잖아. 그렇지, 아, 향이 또 달달하면서. 아, 달큰달큰해져, 파 구우면, 그지? 아. 너도 파 구운 파. 선배님 어떠세요? 먹었어? 얘네 골프를 얘기해도 될까? 아, 당연하죠. 공을 칠 때, 네. 그게 딱 공 치면 딱 날리는 공으로 네. 묻어가는 공인데, 일반 예전 선글서는 그냥 땅 치고 땅. 약간 말라가지고 반은 고기고 반은 과자 같은 느낌이었잖아. 이건 전체가 쫙 묻어집니다. 아. 요게 느낌이 비슷할까요? 설같이. 그러니까 야구 만화를 보면, 어. 원래 붙어 있어요, 이만큼. 이만큼 붙어 있는데 딱 때리는 거예요. 그게 공, 공이 있잖아. 네. 그 헤드에. 헤드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갑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막 쏟아. 골프가 좋은 거예요 지금. 이게 맛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서 난 느껴. 아, 왔구나. 아, 이게 왔네. 그리고 샥 치는 거지. 그러면 난 이 손맛이라 그러지. 아, 이게 뭐 죽어 죽어. 확 날아다니는 게 아닌 건 거야 지금. 싹 일반 삼겹살하고 좀 다르네. 완전 달라. 네.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먹자고 우리가 계속 먹으러 다니는 그 동안에 아. 이렇게 이야기꽃이 피면서 서로 즐거운 현장은 진짜 처음이에요 지금. 저희는 계속 그래왔는데 약간 흥분된 상태는 처음이에요. 야, 너 뭐 얘기하지 말고 해. 먹어봐. 그렇다면 또 해야죠 형님. 바닥을 딱 펼쳐서. 와, 김치와 돼지 궁합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. 어떻게 되든 간에. 나도 파 구운 파. 너무 맛있다. 어? 형이 맛있다. 난 맛있어. 더 맛있다야. 아, 원래 파 향이 더 나거든요, 구우면. 기름을 구워야. 그치, 돼지 기름에. 돼지 기름에 구워야. 정말 맛있어. 김치가 두 배로 맛있어. 먹어봤던 목살 중에 제일 맛있게 먹는 거. 저도요. 한국도 맛있어.